안녕하세요. 포토샵 CC 2020 제대로 배우기 첫 번째 챕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온 사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포스터를 제작을 할 텐데요. 먼저는 이게 완성본이고요. 여기서 저희가 저번 때 배웠던 것처럼 레이어 스타일을 이용을 해서 문자를 레이어 스타일화 시켜서 하나의 효과로, 네온 사인 효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에 새로 만들기 들어가 주시고, 새로 만들기에서 A4 사이즈의 가로 방향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밑에 있는 제작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불러와 주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배경의 레이어 잠금은 풀어주셔서 레이어로 전환을 시켜주시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O를 이용을 해서 배경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네온 사인 효과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배경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실제로 네온 사인이 배경인 이런 벽돌 질감에 걸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이미지를 위에서 빼내서 드래그해서 빼내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또 드래그를 해서 옮겨줍니다. 그리고 이 창은 Ctrl W를 이용을 해서 닫아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이 이미지는 정중앙에 놓고 컨트롤 T를 이용을 해서 크기 조절을 해주셔서 이렇게 크기가 딱 맞게 크기 변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레이어, 위에 있는 레이어, 그리고 밑에 있는 또 기본에 있던 레이어가 있을 텐데요. 기본 레이어는 따로 쓰이지 않으니 딜리트를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조정 레이어 버튼을 눌러가지고 색조 채도에 들어가 주시면은 이렇게 창이 뜨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레이어에만 적용한다는 체크박스를 꼭 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채도는 조금 높여주시고 색조는 마이너스 180으로 해서 전보다는 훨씬 더 쿨톤에 가까운 그런 파란기가 돌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또 조정 레이어에 들어가셔서 레벨을 눌러주시고 레벨도 똑같이 아래에 있는 체크박스를 넣어주시고 왼쪽에 있는 가장 어둡게 하는 휠을 잡아당겨서 살짝 전체적으로 어두운 톤이 돌게끔 해줍니다. 이렇게 채도와 레벨 조정을 해주는 이유는 채도와 레벨을 조정을 해야 이 배경에 약간의 그런 톤들이 잡히면서 그 위에 네온 사인 효과가 나타났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설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T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텍스트가 활성화가 되고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시고 레트로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선택툴로 다시 돌아간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런 문자창에 들어가셔서 필기체로 바꿔주게 됩니다. 제가 사용한 폰트는 이 폰트인데요. 이 폰트는 무료로 다운이 가능하니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 T를 이용을 해서 전체 크기를 조절을 해주시고 적당히 크기가 적당하게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레트로 밑에 하나의 단어가 또 들어가게 될 테니까요. 이 글씨 자체가 너무 크지 않게끔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레트로 그 오른쪽에 여백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 창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 창이 뜨게 됐을 때 여기서 밑에 보시게 되면은 외부 광선이 있습니다. 이 외부 광선이 이제 오늘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그런 효과인데요. 레이어 스타일 안에서 있는 효과로서 네온 사인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이 외부 광선의 체크박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속성이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불투명도를 일단 100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색상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핑크빛이 날수 있도록 색감을 조절해 줍니다. 조절을 해주시고, 밑에 있는 크기를 조금 크게 해주셔서, 왼쪽에 보여지는 이미지와 같이, 조금 더 많이 퍼질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도 최대치로 해주시고, 범위도 살짝씩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밑에를 뭐 크기나 범위 이런 걸 조정을 한 상태에서 불투명도를 조금 내려주시게 되면은 더 은은한데 조금 더 퍼진 그런 효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문자 레이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 주위에 있는 은은하게 퍼지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최종 파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3개의 레이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는 이렇게 은은하게 퍼지는 레이어 하나와 그리고 글자 주위에 정말 반짝 그렇게 빛나는 레이어 하나와 그리고 그 밑에 그림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레이어 하나 이렇게 총 3가지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3가지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조정을 해준 상태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나중에 수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른쪽에 외부 광선을 더블 클릭을 해서 속성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먼저는 이렇게 은은하게 설정을 해주신 뒤에 이 상태에서 Ctrl J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Ctrl J를 눌러주시면은 밑에 있는 레이어에서 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복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겹쳐서 효과가 나타나니까 더 진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속성 창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아까 그 조정했던 속성이 뜨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크기를 조금 줄여주시게 되면은 딱 레트로 그 글씨 그 주위에 한 2mm 정도의 그 간격으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크기가 커질 때더 퍼지는 효과와 그리고 약간 은은하게 나타나는 효과. 은은하게 나타나는 효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불투명도를 조금은 올려주시면은 더 진하게 빛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고 또 Ctrl J를 이용을 해서 레이어를 복사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그 레트로가 조금 더 진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지만 이 상태에서 외부 광선의 눈을 꺼주시고 효과에 더블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외부 광선 그 밑에 드롭 섀도우가 있습니다. 이 드롭 섀도우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드롭 섀도우에도 속성이 뜨게 되는데요. 먼저 지금 그림자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자세히 그 영역이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불투명도는 조금 올려주시고 그 상태에서 거리, 텍스트와 그림자 사이의 거리를 조절을 해주시고 크기도 조절을 해주셔서 여기에서 드롭 섀도우 곧 이제 그림자 효과를 주는 이유는 이 글씨 자체가 이 벽에 붙어 있는 글씨이기 때문에 그림자 효과를 줬을 때 훨씬 더 입체감 있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불투명도는 조금 높여준 상태에서 거리와 그리고 크기를 조금씩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투명도도 눌려보고 낮춰보고 해서 적당히 너무 블랙이 너무 강하게 보이지 않게끔 조절을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세 개의 레이어가 되어 있는 그런 레트로 글씨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래 보였던 것과 같이 파티라는 글씨를 써주게 될 텐데요. 이 파티라는 글씨는 일단은 겉에 아웃라인만 남겨둔 상태로 그 속에 있는 거는 지금 지워져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효과를 나타내는 건또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효과를 알려드릴 텐데, 그 네온 사인 안에서 이렇게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랑 그리고 좀 두꺼운 글씨체 이렇게 두 가지로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상태에서 또 T를 눌러주시게 되면 텍스트를 쓸수 있고요. 그 상태에서 파티라고 전부 대문자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 툴 눌러주시고 컨트롤 T를 이용을 해서 크기 조절을 해주세요. 레트로보다 조금 더 크게 조절을 해주신 상태에서 엔터 눌러주시고 지금 레트로랑 같은 글씨체로 되어 있지만 저희는 이 글씨체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씨체를 이제 중앙 배열로 해주시고, 이 글씨체에서 이제 아웃라인만 남겨두고 속에 있는 아이들은 다 지워줄 거예요. 그 효과를 어떻게 할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상태에서 파티를 레이어 누른 상태에서 위에 있는 7을 0%로 해주시게 되면은 7이 채워져 있는 fill이라고 나타내져 있는데요. 그게 지금 없어진 상태니까 0%인 상태니까 당연히 안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또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획이라고 이제 있을 거예요. 이 획에서 먼저는 크기는 한10 정도로 조절을 해주시고, 색상이 만약에 흰색으로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시고, 여기서 만약에 더블클릭을 해서 똑같이 외부 광선에 들어가주시는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7을 0%로 없애줄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는 채워져 있는 아이여서 이 안에 있는 라인의 중심으로 그 안에 있는 부분은 효과가 적용이 되질 않고 있고 그 라인의 기준으로 바깥 부분만 효과가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부자연스럽게 포토샵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외부 광선 눈을 꺼주시고 취소 눌러주시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문자 레스토어가 있어요. 이거를 눌러주세요. 레스토어로 눌러주셔서 위에 있는 텍스트 레이어가 아니라 하나의 다른 문자 레이어로 발생이 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셔서 레이어 스타일 레스토어.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획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파티 글씨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외부 광선 효과를 적용을 해볼 건데요. 먼저는, 이렇게 레트로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세 가지랑 사실상 같은 효과예요. 근데 색깔만 바꿀 거기 때문에, 이럴 때 하는 방법은 외부 광선을 마우스를 갖다 댄 상태에서 Alt를 눌러주시고,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효과가 그대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주셔도 되고, 또 외부 광선 더블 클릭해가지고, 저희는 일단 색상을 바꿔둘게요. 네온사인 효과를 나타내실 때는 좀 형광빛이 나는 그런 색깔을 많이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쨍한 색감으로 해주시고, 지금 효과가 많이 보여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범위를 조금 줄여주시게 되면 더 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고. 아까와 같이 라인의 기준으로 그 바깥에만 되는 게 아니라 안쪽, 바깥 두개다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레스토어를 시켰기 때문에 이 문자가 7이 0%인 그런 문자 레이어가 아니라 7이 100%로 똑같이 돌아온 이 라인 레이어 그 자체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거 말고도 다른 효과를 쓰실 때에도 이렇게 라인으로 바꾼 뒤에는 그 라인 자체로 쓰지 않는 이상 이렇게 다른 효과가 들어오거나 조금 뭐 영역을 만들어서 지운다거나 뭐 그렇게 하려고 하시다 보면은 그렇게 안 먹힐 거예요. 그럴 때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레이어 스타일 레스토어로 꼭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또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또 외부 광선으로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이선그 양옆으로 살짝씩 나오는 그 빛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불투명도는 100으로 된 상태에서 크기만 일단 줄여주세요. 크기만 줄여주시고 아까 좀 진하게 하려고 범위를 좀 낮췄으니까 범위 조금만 높여주시고 크기랑 같이 조절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 양옆으로 해서 좀 확대해서 자세히 보시면은 은은한 효과가 없을 때, 그리고 또이 양옆에 대한 효과가 없을 때를 봤을 때, 이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확실히 더 네온 사인 효과가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컨트롤 J 눌러주셔서 이번에는 그림자 효과로 나타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광선 눈은 꺼주시고 효과의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드롭 섀도우가 있고요. 아까 레트로와 같이 설정된 모습으로 되어 있지만 살짝 면이 다르기 때문에 크기나 거리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투명도를 100으로 해서 잘 보일 수 있게끔 해주시고 거리가 이렇게 너무 떨어지지 않게 딱그 라인 밑으로 붙여서 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크기도 너무 퍼지게 되면 그림자의 효과를 잘 나타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짝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시면은 레트로, 이렇게 레트로 글씨 자체에서 효과를 주는 방법. 그리고 레트로 아파트라는 이 글씨가 자체는 글씨를 어떻게 하면 라인화시키고 그 라인화시킨 상태에서 효과를 넣을 수 있는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많은 레이어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 레트로는 레트로끼리 컨트롤 G를 이용을 해서 그룹화 시켜주시고 레트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파티와 파티 세 가지 또 전부 컨트롤 G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그룹 레이어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트로와 그리고 파티 이렇게 두 가지 글자를 보여줬는데요. 지금 이두 가지는 되어 있는 상태인데 배경이 사실 레벨이랑 색소채도를 조절을 했어도 뭔가 조금 더 어두워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레트와 파티 같은 경우에는 딱 중앙으로 배치를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를 해서 딱이 레트로 파티 있는 이 네온 사인 주변에만 밝고 주위는 어둡게 하는 효과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이용을 해서 레이어를 추가를 해주시고 왼쪽은 검은색으로 정경색을 바꿔주신 다음에 Alt, Delete로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은 전체가 다 블랙으로 덮여져 있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 상태에서 여기 가운데 부분만 지워주시게 되면은 레트로와 파티, 이 네온 사인 부분이 훨씬 밝게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마스크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상태에서 B를 눌러주세요. B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일반 브러쉬로 해서 대괄호 왼쪽 오른쪽에서 오른쪽을 눌러서 크기를 정말 많이 키워주세요. 한이 정도? 딱그 글씨 딱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크기로 해주신 다음에 불투명도는 100이 아니라 살짝 50 정도로 해주시고 클릭, 클릭, 클릭. 이렇게 몇번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주위에는 어둡고 딱 여기만 밝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여기가 완전 어두우면 조금 이상하니까 이 상태에서 이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살짝 낮춰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모서리 부분도 벽돌 질감이 보일 수 있게끔 해주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배경에 색소 채도를 이용을 해서 지금 살짝 블루끼를 넣어줬지만 조금 더 블루끼를 넣어주기 위해서 또 레이어 추가를 해주시고 색상을 이 파티의 그런 색상으로 추출을 해주신 다음에 정경색을 바꿔주시고 다시 Alt Delete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뜨겠죠.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반대로 여기 앞서 보였던 것처럼 가운데를 지워서 주위를 남기게 하는 게 아니라 얘는 반대로 주위를 없애서 가운데만 남기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어에 마스크를 눌러주신 다음에 B를 눌러주셔서 이번에는 대괄호 왼쪽으로 조금 크기를 작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조금씩 눌러주세요. 그래서 딱그 레트로와 파티 있는 그 글씨 부분만 남길 수 있게끔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약간 조절을 해주세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너무 진하니까 이 레이어의 불투명도는 한55 정도로 낮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아까 이두 가지 레이어가 없을 때와는 다르게 조금 더 그런 네온 사인 효과를 더 나타낼 수 있는 효과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씩 이제 전체를 보정할 수 있도록 조정을 조금씩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조금 주위는 좀 죽여주시고 여기서 만약에 색상을 변경하고 싶으시게 되면은 정경색을 조금 다른 색상으로 바꾸셔서 Alt, Delete 눌러주시게 되면 색상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배경색이랑 파티의 색이랑 살짝 겹치니까요. 파티에 있는 외부 광선 색 자체를 조금 밝게 조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변화가 가능하니까요. 전부 변화를 시켜주시게 되면은 또 원하는 느낌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하늘색 가깝게 해주시고 조금 더 빛날 수 있게끔 조절을 해주세요. 레트로의 그 퍼지는 효과도 조금 더 크기를, 범위를 조금 조절을 해줘서 더 진하게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색상도 적용도 해보시고 또 폰트도 지금 두 가지 폰트를 이용을 했지만 또 다양한 뭐 필기체도 더 다양하게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이제 사이트, 무료 폰트 사이트 들어가시게 되면은 실제로 네온을 진짜 만든 것 같은 그런 글씨체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